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. 작지만 그래도 깔끔한 편입니다. 가격이 535만원의 지상층입니다. 여기 창문이 화장실에 있고요. 그리고 방에 비해서 창이 되게 큽니다. 양창에 환기도 잘 되고, 아마 지금은 구름에 좀 해가 가리긴 했지만 채광도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. 지금 불을 끈 상태인데 뭐 전혀 화장실 불까지 꺼도 전혀 뭐 어둡거나 그러지는 않죠. 이게 만약에 540이었으면 A급은 안 되는데 535면 잠깐만요. 535만원이면 괜찮습니다. 535의 지상층이면 많이 없고 오래된 집들이 대부분이고요. 자, 일단 요 벽에서 여기 에어컨 있는 저 벽까지가 2m 50 나와요. 그러면 침대는 보통 한 2m 되잖아요. 2m 두고 한 50cm 정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행거 하나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요 창문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545만원짜리도 양쪽이 제가 재는 기준으로 3m, 3m가 나오면 되게 큰 거거든요. 근데 535가 지금 2m 50 나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지금 보니까 바닥이랑 벽지랑 다 새로 한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화이트 톤 그 자체입니다. 지금 이제 불을 끈 상태고 불을 켜도 뭐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요. 아무튼 지상층에 관리비는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입니다. 도시가스 포함에 9만원. 9만원이면 아무튼 지금 그래요. 일단 가격은 그렇고 만약 이사가 좀 빠르거나 한다면 조금 내고를 부탁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요거는 535만원으로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535로 반지하도 괜찮다 하면 물론 더 넓은 집들이 있지만 지상층으로 535까지만 본다 하면 저는 요방 보여줄 것 같아요. 여기까지입니다.